나때는 말이야. 나때는 말이야. 나때는 말이야. 기성세대 중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아랫사람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사람, 일명 꼰대. 직장에 한 명씩은 꼭 있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직장생활 경험이 있는 남녀 중 약 74%가 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직장 내 피해 경험이 있는 피해자들 이야기들을 들어봤습니다. 옛날에는 1년차 때는 연차가 없었다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까지 얘기하셨었냐면 그렇게 쉬고 싶으면 앞으로도 그냥 평생 쉬어라. 선생님은 눈치가 너무 없다. 이런 직설적인 멘트나 아니면은 뭐 공부하고 있을 때 누구누구가 선생님이 뭘 알겠어요? 하면서 비꼬는 듯한 말투? 나를 무시한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가지고 속상하긴 했죠. 계속 지속되다 보니 업무상에 받는 스트레스도 되게 많아졌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걸 내가 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되게 고민이 많아지는 현재입니다. 이제 고려도 되게 많이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대처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 상사분이시고 들어온 지 얼마 안 되기도 했고 요즘에는 또 취업이 좀 힘든 때잖아요. 그래서 일단 참고 1년만 버티자.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있고 연차 사용 같은 거는 솔직히 법적인 권리잖아요. 되게 상심이 클 때가 많죠. 도움을 구할 순 절대 없죠. 위에서 그렇게 강압적으로 내리는데 이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부분 사람들은 그 사람들일 텐데 제가 어떻게 어디서 구합니까? 7월 16일부터는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을 막고 회사 꼰대 퇴치를 위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2019년 7월 16일부터는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직장에서의 지위 및 관계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 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행위자에게는 징계 등의 처분을 하고 피해자에 대하여는 그의 요청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 및 유급휴가 부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경기도는 괴롭힘 없는 공정한 직장을 만들기 위한 갑질, 성차별, 성희롱 근절 캠페인에 앞장섰습니다. 공정한 직장 만들기, 우리는 함께 일하는 동료입니다. 라는 슬로건 아래 공정한 직장 선언식을 열었고 경기도청 전 직원이 함께하는 갑질, 성차별, 성희롱 근절 캠페인 동참 서약을 받고 있습니다. 꼰대 없는 공정한 직장을 꿈꾸는 경기도. 직장 내 괴롭힘, 더 이상 참지 말고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세요.